네, 반갑습니다. 호구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치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뭐 시장이 뭐 코스피 2%, 코스닥 3% 굉장히 많이 밀리는 시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 강했던 섹터는 뭐가 있고, 그 안에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하루를 마감하는 영상, 허브리핑 영상, 카카오톡 친구 추가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시장 제대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3분에서 5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영상에서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HBTV 천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받아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뭐 마이너스 0.44%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건지 한번 이유를 먼저 찾아보자면. 일단 사실 이제 대한전선이 9월 달 저번 달에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부터 42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하는데 이제 또 이게 사실 또 미리미리 들어가서 미리미리 구축해놓고 예, 딱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해놔야 또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2028년에 또 LA 올림픽 으로 급증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대한전선이 땄는데, 올해만 미국에서 1900억 수주. 예.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10개 이상의 사업을 끌어모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사실 독보적이죠. 예, 독보적이고 사실 이제 대한전선 하면은 이제 뭐 LS전선의 다음으로 이제 또 해상풍력 쪽으로 해저 케이블에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보자. 예, 친환경, 신재생, 예, 성장 섹터로 보자라고 했는데, 예,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인프라 쪽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뉴스, 이 인프라 예산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중요해. 이거 오늘 장마감하고 나온 기사거든요. 민주당 내분의 발목 잡힌 인프라 예산안, 바이든 규모 축소로 고육지책 외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통신망, 전력망 이런 부분을 노후화된 것들을 이제 바꾸자.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가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뭐 고용도 늘릴 수 있고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좀 이제 경제를 좀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나 내용 보시면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어쨌든 좀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좀. 잘 아무렇지도 않게 좀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를 뜻밖의 암초라고 하죠. 도로, 항공, 철도, 교량 등 SOC에 투자하는 뭐죠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공을 넘겨받은 하원은 지금 표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삐그덕 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수출도 하고 해외에 또 납품도 하고 이걸 또 매출로 끌어오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해야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기업이 팔린다, 뭐 최대주주가 바뀐다, 아니면 뭐 가시적인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성장주다라는 것에서 이제 조금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좋은데 왜냐면은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최악이 없죠 이제 최악을 맞봤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성장하고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을 머금고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좀 도와주지가 않으니 약간 좀 실망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불확실성으로도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일단 잡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면 좋은데 인프라 부양책으로만 잘 되면 전력망도 많이 깔릴 거고 사실 이게 철도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철길 깐다고 기차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근처에 뭐 철도 이렇게 도나 뭐 코레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SRT 돌아다니는 거 보면 위에 다 전선 깔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해에 미국으로 수출된 초고압 케이블 전체 물량의 85%가 대한전선이 공급했어요. 원래 18년도에는 98%까지 올라갔다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타이밍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시장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좀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120일선 깨졌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던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안 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평선이라는 것도 다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 구간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내가 어느 레인지 안에서 이 가격을 좀 돌볼 것인지가 굉장히 좀 기준이 중요하다. 첫 번째 기준이 우리가 2600원이었죠. 근데 2600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깼다가 붙였다 깼다 붙였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을 본격적으로 보여줬던 그 초입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인데 오늘 수급상황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개인들 매도 열나게 나갔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텼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뉴스 볼때 대한전선 공매도 수량 1위다 라고 할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워낙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까지도 입이 닳도록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내일 이 226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일단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외국인 기관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까지 체크를 꾸준히 하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뒤숭숭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시장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루를 정리하는 3분에서 5분짜리 브리핑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허브리핑 받아보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에다가요 HBTV천사로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허브리핑 영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계속 못 보셨던 분들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단번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허브리핑 꼭 잘 받으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